이 장면 보고 울컥했습니다. 1승 하나를 추가하는데 4년이 넘게 걸렸던 한화 이상규 선수는 그만 펑펑 울고 말았죠. 이상규의 절실함이 닿았을까요? 요즘 한화는 가장 무서운 팀이 됐습니다. 오선민 기자입니다. 한 점차 패배 위기에 몰렸지만 한화는 9회 초에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리고 연장 10회 초에 역전을 끌어냈습니다. 아슬아슬 앞선 연장 10회 말 마운드엔 9회부터 올라온 이상규가 계속 섰습니다. 두산 타자들을 잇따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더니 마지막 서예일을 포수 플라이아웃으로 간단히 처리했습니다. 4년 2개월 만에 승리 투수가 된 이상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어. 네. 천천히 하세요. 괜찮아요. 네, 충분히 괜찮아요. 시간이 드릴게요. 2015년 LG에 입단해 프로 무대를 밟았지만 1군보다는 2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28 이상규. 육성 선수로 밀렸다가 지난해 말 한화에 입단하면서 다시 도전했습니다. 그러나 새 팀에서도 마땅한 보직은 없었습니다. 던지라고 하면 던지고 좋은 선수로 남고 싶습니다. 이 경기에선 마무리 투수를 일찍 쓰는 바람에 운 좋게 기회가 주어졌고 1승의 순간으로 바꿔놨습니다. 한화가 2대1로 앞선 8회 말 선발 투수 류현진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박상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 한 점차 불안한 승부를 잊은 듯 타자 6명을 모두 범타 처리했습니다. 팀이 필요할 때 던져야 되니까 필승조가 오늘 쉬어야 되는 상황이었고. 딱 두 투수로 승리를 완성한 한화는 19년 만에 두산과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. 주말 한화 팬들은 절박하게 몰려있던 이상규, 절실하게 지켜준 박상원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. 최근 10경기에서 8승을 따낸 한화는 이제는 7위로 5위 KT를 한 게임 차로 따라붙었습니다. 6년 만에 가을 야구도 꿈꾸게 됐습니다. JTBC 오선민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